복원했겠지? 다 복원이 아 내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없었어. 우물 타만 있더라고. 드라마는 앞에니 천지를 개벽시켰으니 해송이라서 이게 멋지게 됐네. 목책. 청해진 유적지 서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입구까지 331m 길이로 갯벌 속에 묻혀 있다. 1959년 사라오 태풍 때 갯벌이 깎이면서 발견되어 현재 일부가 드러나 있다. 목책이 어디가 있다? 목책의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이다. 폭은 80cm, 깊이는 90cm 규모로 동서 방향으로 긴 도랑을 만든 후 일렬로 통나무로 촘촘 세워 조성한 것이다. 목책은 방어용이거나 자반시설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탄소연대 측정 결과 장보고 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닷물이 안 뜨겠는가 봐. 네. 그게 대단해. 장도 청해전 유적지 거리 가면은 있고 여기로 저리 올라가야지 뭐. 야따 경치 사진이 멋있는지 경치가 멋있는지 사적 308호 장도 청해진 유적. 완도 청해진 유적. 사적 제308호 1984년 9월 1일 지정.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안도읍 장자리 809번지 발굴 기간 청해진 설치
장보고 신라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썩었다는 것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송 옛날에는 절미스에까지 들어오는 것도 대단했지 못 들어오지 외산문 여기 우물터 이 우물터가 저 근데 야, 바닷물인데 짠물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기 하나 있다는 게 대단해. 우물 하나 있고 우물 짠물이 아닌 것 같아. 자, 외성문. 판초유구. 우물을 보호하고 외성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판죽기법 청해지는 성벽은 판죽기법으로 만들어졌다. 판죽이란 흙으로 기초 및 성벽을 쌓은 방법이다. 판자로 틀을 만들어 가운데 흙이나 모래로 번갈아 넣어 단단하게 만들어 쌓아 올린 것이다. 판죽토성 청해지는 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다. 성의 규모는 둘레가 890m이다. 성벽은 양쪽에 기단 돌을 싹 깔고 그 안쪽에 흙과 모래를 다져 쌓은 판축토성이다.
이야, 한 폭의 그림이네. 우물터. 예산문에서 보는 우물터입니다. 장도, 완도에 있는 장보구 청해진입니다. 자, 내산문입니다. 여기 내산문. 내산문. 이야, 맛있다게.
안도 내산문에서 바라보는 안도 풍경. 맞아. 한 포에 그림 같아, 그림. 아따. 지금 잘 그런 것도 많이 들었구나. 아, 천혜지, 천혜지. 자네 애치기하다 죽어버리네. 애치기하다 죽어버렸다. 아니 그 전에 신경을 그냥 타고 다니다 왔다 갔다. 아 그래 아니요 이대기 아니 이제 대신에 애치기하지. 염소. 염소 염소 키워버려. 염소 나오면 지가 다 뜯어먹고.